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연장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한이 이기는 방법. 연장근 문제인데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. 과연 그 치밀한 계획은 어디일까요?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? 이기는 방법을 수 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마가 위로 올라가면서 포장을 먼 군. 쳐볼까요? 그 다음에 장군을 쳐야 되는데 이쪽으로. 먼 군. 아, 이거 별거 없습니다. 아이고, 이건 더 이상 할게 없네요. 예, 이건 안 되겠습니다. 그럼 밑으로 가면서 장군 포장 먼 군. 먹어버리네요. 그러면 괜히 하나만 죽였네. 어디로 가야 되나? 이렇게? 먼 군. 아, 이거 안 되네. 이것도 안 되네요. 그러면 포가 먼저 넘어가면서 포장 먼 군. 먹고 또 먹으면서 포장. 먼 군. 그 다음에 장군을 쳐야 되는데 뒤로 후퇴. 먼 군. 아, 이거 뭐가 되나? 밑으로 가면 막아먹을 텐데. 위로? 먼 군. 여기? 먼 군. 아, 이거 봐라, 뭐가 될 듯. 아, 이렇게 장군하면 포도 있고 마도 있고. 차로 먹으면 마로. 아, 이거 안 되겠는데요? 아, 될듯듯 듯. 아, 요거 봐라. 먹으면 먼 군. 그 다음에 장군. 먼 군. 아이고, 궁유학 들어와. 아, 이거 안 되겠습니다. 아유, 이거 정답을 알아봐야겠습니다. 정답은요, 수순이 아주 첫수가 중요해요. 이 마가요, 쓸데없이 이렇게 장군을 칩니다. 먼 군. 그러면 쫄로 먹는 수밖에 없죠. 쫄이 이렇게 여기 와야지만 됩니다. 왜 그러느냐? 이 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? 이 차로 그냥 때려버리니까 포가 먹는 먼 수밖에 군. 없어요. 그렇죠? 그래야지만 요쫄 때문에 이 마가 나가도 포장이 안 돼요. 이 쫄이 여기 있으면요, 이길 수가 없어요. 잘 보세요. 그럼 이제 포장을 치면은 먼 군. 마가 나가면서 이 포장이 안 되죠. 쫄이 여기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을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 포가 어디로 가느냐? 요 자리 가서 포장을 먼 칩니다. 군. 이렇게 들어오면요, 어떻게 해요? 이 마가 요 자리 와서 또 포장. 먼 군. 이거 막아야죠. 근데 요 자리 찾아 들어가면은 외통이 됩니다. 다시요. 자, 이거 쓸데없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. 쫄을 먼 이쪽으로 군. 오게끔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차로 그냥 때려버립니다. 포가 먹을 먼 군. 수밖에 없죠. 그래놓고 포장. 먼 군. 이번에 이쪽으로 나오네요. 그럼 다시 이쪽으로 포장. 먼 군. 들어와야죠. 들어오나 이거로 오나 이 마가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요. 다시 포장. 먼 군. 그다음에 요 자리 찾아 들어가면은 요런 형태의 외통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절묘하게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